네, 헬로 코넥스 시간입니다. 수요일 저희 이 시간에는 항상 코넥스 기업에 대해 하나씩 자세하게 들여다볼 텐데요. 오늘의 첫 기업 소개해 드릴게요. 바로 올해 초에 코넥스에 발을 들인 신상 기업입니다. 태양3C인데요. 저희 황창순 태양3C 대표님 함께 모셨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네, 첫 번째 기업으로 이렇게 또 코넥스 시간 소개를 주시게 됐는데요. 일단 태양3C 기업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어떤 기업이고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일까요? 예, 태양3C는 이제 1983년대 창업했는데, 그 80년대 벤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 예,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소자본으로 200만 원 가지고 뭐 1인 기업으로 하고, 지금은 이제 뭐 창투나 뭐 여기 지원도 많이 받는데, 네. 그냥 소자본으로 하는 겁니다. 예, 그렇게 시작했다는 보고, 또 미국의 그큰 기업들도 옛날에 그 뭡니까 그저 차고 네. 거기서 시작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. 그러셨군요. 네네. 그러면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 분야가 어떻게 되실까요? 에, 저희가 이제 하네스라고, 네. 에, 그 이렇게 전선 이렇게 강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, 네네. 굉장히 좀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일반 전장 사업들은 한국에서 못하고 네. 인건비 때문에,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틈새, 이 전체 시장의 2%나 3% 안에 들은 틈새하는 이제 그 초음파 진단기기, 네. 극세선 가공하는 그쪽에 전문화된 회사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케이블 어셈블리라고 보면 될까요? 그렇죠. 이제 극세선 케이블 어셈블리라고 보면 됩니다. 그렇군요. 네, 태양3C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케이블 어셈블리 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주요적인 매출처가 다이 케이블 어셈블리에서 나오는지, 이 전반적으로 이 앞에 전방 산업을 보면 전장 산업이라고 보면 될까요?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IT 쪽에 거래를 좀 많이 했는데,네. IT가 이제 변화도 심하고, 아, 그쵸.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가도 좀 심하고,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의료기 쪽에, 초음파 진단기기 쪽에, 거기에 이제 그 극세선, 마이크로 콕스 케이블이라고 그러죠. 그 가공 모듈에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뭐한 2등이나 뭐 1, 2등은 해요. 그래서 지금 뭐 한국의 뭐 삼성 메디슨하고도 거래하고, 네. 뭐 지멘스나 또그 미국의 GBK라든지 이런 데를 거래처를 둬서 글로벌하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네. 전방사업으로 또 이렇게 고객사가 또 해외 고객사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저희가 새롭게 알게 됐네요. 그러면 일단 뭐 경쟁사들도 꽤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, 이 태양3C가 그러면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갖고 있는 확고한 경쟁력들은 뭐가 있을까요? 근데 이게 틈새 산업이 뭐가 좋으냐면, 네. 경쟁사가 많지 않아요. 아, 그렇군요. 시장이 크면 경쟁이 많은데, 시장이 협소하고 또 어떻게 뭐 계곡 같은 데 이렇게 있으면, 경쟁사는 많지 않습니다. 네. 한두 개?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됩니다. 그렇군요. 경쟁사가 좀 적다는 점에서 또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었는데요. 최근에 들어보니까 마곡 쪽에 R&D 센터를 또 준공하셨다고 해요. 네네.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까요? 아, 그 마곡의 그 R&D 센터는 이제 최근에 준공을 했고, 네. 저희가 이제 그이 연구소 그 스페이스가 부족해서 네. 그 신월동에 있을 때는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, 한 군데 몰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이 나노 소재를 연구하면서, 방열 소재를 좀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. 네. 방열이란 건 뭐냐면, 사람도 온도가 36.5도인데, 37도, 38도 되면 몸에 그 무리가 오거든요. 그쵸. 모든 전자나 반도체나 무슨 자동차나 그 고열이 되면 기능이 좀 마비가 돼요. 네. 그래서 이제 방열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있고, 또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극세선 가공 그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, 네.
이제 그 이 뭐야 그 시모 센서라고 있어요. 이미지 센서. 아, 이미지 네. 센서요? 네. 네. 그거를 이제 케이블을 접합시켜서 그 내시경 분야에 예, 그 연구를 하고 있고 네. 예,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 방열 소재가 또 굉장한 신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방열 소재를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뭐 방열복 같은 데 쓰게 되는 건가요? 어떻게 아, 그, 쓰게 그건 아니고 그 뭐 네.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네. 뭐 배터리 쪽이라든지 또 전자나 통신 장비라든지 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최근에 이제 그 많은 그 수요도 있고 또 인쿠아리도 받고 거기에 또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네, 방열 솔루션 신규 사업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극세사 가공 쪽을 하시다 보니까 내시경 어셈블리 사업을 또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내시경 어셈블리 쪽은 조금 생소해서요. 이쪽도 좀 신규 사업으로서의 굉장히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좀 있는 쪽일까요? 그렇죠. 저희가 이제 뭐 호크아이라고 이제 뭐 명령 들었는데 암호명으로 매의 눈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서 매가 나르다가 그 목표하는 이제 자기 먹이를 발견하면 순식간에 가서 잡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이 이미지 센서 이게 뭐 세계적으로 잘하는 회사가 소니인데 네. 그런 이미지 센서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틈새 쪽을 해야 되거든요. 네. 일반적인 건 대기업에서 하는 거고. 네.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그 이 카메라,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거든요. 네. 자동차 뭐 모든 사람 CCTV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반도체 산업이 발달이 되게 되면 CMOS 센서 쪽에 네. 발견되면 그 카메라 렌즈를 앞으로 미래에는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휴대폰도 마찬가지고. 네. 예,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 큰 대기업들이 하는 거고, 예, 저도 하도 저기 막 그 40년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. 예, 큰 집들이 많이 경쟁하는데 저희 같은 회사들은 좀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틈새 쪽에는 가야겠다. 그래서 이제 의료용 쪽으로 네. 집중해서 가는데 미래에는 이제 그 렌즈가 그 반도체로 바뀌는 시대가 조만간에 도래할 거다. 그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최근에 또 내시경 의료용 시장도 뭐 아무래도 의료기기 쪽으로도 많이 발달을 하고 있으니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으로 지금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고 납품하는 기업은 혹시 지금 있으신가요? 아, 몇 군데 저희가 이제 그 샘플로 아니면 조금씩 납품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세요? 예, 또 해외에도 좀 인콰이리를 받고 뭐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뭐 미국의 FDA라든지 네. 이런 데 큰 예, 이 뭐라 합니까? 그 승인 받는데 임상시험 받고 뭐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네.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저희들은 이제 그쪽으로 주력해서 하는 게 좀 목표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네. 역시나 좀 틈새 시장을 잘 공략을 하셔서 원래도 이제 케이블 어셈블리 쪽으로 잘 공략을 하셨는데 또 신규 사업도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럼 향후에는 좀 어떤 식으로 성과를 낼 거라고 향후에 대한 사업 전략은 어떻게 꾀하고 계신가요? 아,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그 이 중소 중견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 R&D를 이제 기술을 기반을 해가지고, 네. 그리고 이제 고객을 개발하고요. 또 마케팅을 강화해서 또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면서 시장을 만들어가는 걸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뭐 이런 벤처들 마냥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의 코네타나 뭐 기존에 좀 하는 사업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또 그거를 이제 그 이 미래 사업에 투자하면서 의사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기존 주력 매출군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좀 가져가시고 여기에 신규 사업까지 계속해서 연구를 해나가시면서 추가적인 매출처를 확보해 나가시려고 하는데요. 네. 보니까 프로브 어셈블리라는 것도 지금 기존의 매출이 나는 쪽일까요? 네, 그렇죠. 아, 기존의 네. 매출이 나고 또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그 미국에 수출을 좀 많이 해요.
네. 예, 그리고 또 일본도 가고 또 저 프랑스도 가고 네. 예, 많이 좀 뭐 큰 금액은 아닌데 틈새로서 하고 있습니다. 네, 대표님이 그러면 보시기에 그 사업 내에서 해외 쪽의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? 글쎄, 우리가 한 20 내지 한 30% 정도는 되고, 네. 그 다음에 이제 로컬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, 그거는 요즘에 이제 그 매출로 이제 수를 안 잡아주니까, 네. 그거는 이제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래서 해외 쪽까지 공략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, 이런 사업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자동차용 커넥터 사업도 같이 하시는 거죠? 예, 예, 예. 예, 자동차용 커넥터 사업은 이제 그, 제가 이제 하네스 전장 일을 하다 보니까, 네. 코네타를 하게 됐고 또 일본에 또 스미토모 전기하고 오랜 관계로 일을 해왔어요. 네. 그래서 거기 전장 회사를 그 코네타를 좀 틈새 쪽에 그 영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네. 그러면 이제 태양 3C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분야라든지 기존의 매출처 그리고 신규 사업까지 좀 알아봤는데 앞으로의 장기 비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? 아, 저희 이제 장기 비전은 저희가 이제 하여간 그 IMF 때 제가 고생도 많이 했었고 그러셨겠어요. 그다음에 네.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고생도 해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옛날에 이제 LCD 사업이 있었어요. 백라이트 네. 램프 사업. 그때 한 4,500명 종업원도 갖고 했는데 그때 결국 이제 그 단가 문제 때문에 중개 네. 저단가 때문에 구조조정하는 경험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모든 게 안정적인 이제 영업이익을 잘 내고 네.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서 우리가 그 이 R&D 쪽에 또 연구나 기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로 앞으로 바꿔가려고 합니다. 네, 그러시군요.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올해 코넥스에 상장을 하셨던데 뭐 상장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? 아, 저희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상장을 하려고 그랬었어요. 네. 근데 그때는 이제 LG 사업을 해서 갔는데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너무나 이익이 없는 거예요. 네. 이익이 없으면 이제 상장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포기했죠. 그리고 이제 여러 과정을 겪다가 요번에 이제 재진입 하기 위해서 코넥스에 상장하게 된 겁니다. 네, 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오늘 대표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기업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. 태양3C 대표 황창순 대표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헬로 코넥스 시간이었습니다.